커피 드실래요? 아이스 핫 아이스 그럴 줄 알고 얼음 가져왔죠. 역시. 네. 네. 얼음도 이거 조선 팰리스 겁니다. 이거 카톡질이 아침부터. 엄마인가? 응. 오늘 가족이랑 그 여행 요람선 타기로 했거든요. 진짜로. 그래서 빨리 들어오래요. 가야 돼 이거. 커피 마시고. 네 드시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카톡질이 초대해드린 이유는 오늘 제품, 오늘 저희 PPA 제품, 브랜디드 제품 바디드라이어 섬세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. 섬세이.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죠? 우리 보통 막 헬스장, 동네 헬스장에 있는 그런 약간 체중계나 건조계 같은 거 되게 막 그냥 메탈에 되게 투박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곡선 아이보리 바디에 매트한 텍스처에 약간 곡선형, 유선형을 이루어가지고 굉장히 일단 이뻐요. 그래서 집에 들여놓기에도 좀 고급지고 이렇게 5성급 호텔에 가져올 정도로 가져와도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뻐요. 그래서 일단은 컬러는 두 개로 나왔고요. 이거는 아이보리, 모래 아이보리 컬러고 다른 한 컬러는 블랙 컬러, 아예 그냥 시크하게 매트 블랙한 자갈 블랙이라 하더라고요. 그 컬러 이름은. 그리고 같이 딸려오는 이게 그거예요. 커버는 아니고 이게 밑에가 받침대죠. 근데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랑은 이 약간 이 베이지 양 세트고 블랙 컬러는 또 그린이에요. 그린 우리 숲 색깔 있죠. 숲. 여기 일단 발 물기 한번 닦고 올라서서 이제 사용하라고. 이 작은 이 5kg에 육박하는 5kg밖에 안 되는 이 바디드라이어가 몇 킬로까지 버틸 것 같으세요? 체중을 인간 체중을 100kg? 150kg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성능이겠죠. 기본적인 성능. 건조기니까 건조를 잘해야죠. 자, 건조. 아까 봤죠? 네. 온몸 전체를 말리고 우리가 이제 수건이나 이렇게 헤어드라이어로는 좀 말리기 애매한 부분들, 이제 사타구니, Y존, 그리고 이 발가락. 이런 게 되게 너무 약간 감동적이야. 발가락 사이 우리 약간 물기 못 말리고 자면 무좀 걸리잖아요. 우리 아빠 무좀 있거든.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는 강풍 기능, 겨울에는 이 온풍 기능, 히터, 그리고 따로 설정 없이도 이제 내려서면 꺼지고 올라가면 다시 켜지고 꺼져요, 이렇게. 안전을 위해서 15분 후에는 무조건 꺼져요. 전원 자체가. 그리고 절전 모드 설정 이런 것도 가능하고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소음이죠. 우리 헤어드라이어 살 때 소음 때문에 우리 엄마가 머리 말릴 때 엄마가 부르면 못 듣잖아요. 그러다 이제 지각하고 학교 지각하고 그러잖아요. 머리 말리다가. 소음이 아까 들으셨지만 별로 안 컸죠. 네, 대답자 네. 데시벨이 64데시벨로 그냥 일반 사무실 그냥 회사 사무실 그냥 기본 앰비언스가 60데시벨이거든요. 근데 64데시벨이고 우리 헤어드라이어가 한 70까지 돼요. 또 뭐가 중요할까? 전력 소비량. 4인 가구 기준, 4명 기준 하루 2번 샤워해요. 4명이. 그랬을 때 한 달 2,000원. 그리고 가장 이제 어필하고 싶은 부분. 제가 사실 이걸 호텔에 가져온 게 어떻게 보면 좀 오버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사람들이 왜 광고하려고 호텔까지 가져오냐.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국내 5성급 호텔에 이제 비치되어 있어요. 실제 방에 룸이랑 이제 뭐 각종 뭐 피트니스 센터, 사우나 이런 데 실제로 있어요.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잠실 시그니엘, 그 다음에 워커힐, 그 다음에 아난티 시리즈, 아난티 남해, 아난티 부산, 아난티 강남, 아난티 코브 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고급 주택 단지, 아파트, 메사나폴리스랑 이제 성수의 트리마제, 거기 이제 단지 내 시설,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데려올만 하다 해가지고 여기 조선 팰리스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곧 들어올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한번 이제 광고하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방향제, 필터에 부착하는 방향제, 코롱이라고 그래요. 코롱. 그 위에 이제 이 카트리지 이렇게 껴가지고 부착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몸을 말리면서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거. 이거는 지금 얼스케이브라는 지구 향이고 또 다른 향들이 이제 몇 개 더 있어서 그걸 선택적으로 이제 기호에 따라서 고를 수 있다는 거. 그럼 왜 섬세이냐? 국내 브랜드 바디드라이어 제품 중에 유일하게 브랜딩된 제품이에요. 유일하게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에요. 이 바디드라이어로. 네. 그래서 더욱더 신뢰가 가고. 써보실래요? 이따가 샤워할 때? 전 사실 어제 몰래 써봤어요. 어쩐지 잘 때 시끄럽더라. 어땠어요? 솔직하게 진짜. 먹으셨죠? 네. 저 여름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여름에 진짜. 맞아요. 저도 이거를 뭐 한 달 전에 받았었거든요. 근데 여름이잖아요 요즘에. 그래서 여름에 써야겠구나. 이거 얼마 하면 살 것 같아요? 솔직하게 그냥 이제 이거? 한 20만 원? 20만 원? 예. 네.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가격대는 실제로 20만에 분포하고 있어요. 이제 국내 바디드라이어 제품들이. 근데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제품이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30만 원 중반대예요. 우리 여름 가전하면 보통 그냥 선풍기, 에어컨만 생각하는데 이제 21세기 이제 언제 2022년에는 이제 여름 가전으로 이제 바디드라이어를 이제 각 가정에 하나씩 이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자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카톡이 오는데 뭐라 하냐면은 빨리 체크아웃 하래요. 제 밑에 빨리 체크아웃 하래요. 5분 남았다고. 이제 내쫓기니까 자, 빨리 짐 싸고 체크아웃 해볼까요? Peace out. 일로 가주세요. 저희가 일부에 와가지고 지금 제일 좋은 자리 봤어요. 창가 24층인가 여기? 창가 자리, 강남뷰 다 보이고. 여기 조선 팰리스가 좋은 게 모든 공간이 층고가 높아요, 굉장히. 그래서 수영장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한 수영장도 그렇고 저희 방도 그렇고. 저는 항상 층고를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, 공간 찾을 때. 보통 호텔 조식 가면 다 그거잖아요. 그냥 빵, 계란, 소세지 다잖아요. 여긴 중식부터 해가지고 뭐 한식도 있어. 심지어 아침에 한식 주는데 처음 봤어. 된장찌개면 다 있어요. 이거 5성급이죠? 이거 드셨죠? 프렌치스 지금 막 나와서. 이거는 허니버터. 녹아 아예 사라져버려. 그거 아세요? 어떤가요? 지금 벌써 4글자이신 거? 이제 시작인데?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진짜 헤어지네요. 아,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아 근데 좀 아쉽죠? 지금 마침 촬영만 하루 종일 하다가 막상 쉬지도 못하고 저희 둘 다 막상 이렇게 홀로 남은 이 8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보니 뭔가 아쉽네요, 떠나보내기. 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공간에서 뭘 뽑을 생각에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. 항상 일하러 이제 이런데 오기 때문에 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있죠. 예, 진짜. 자,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. 마무리 잘하시고 그 룸차지 다 해놨으니까 800만 원 이제 본인 카드로 결제하시고 이제 연락 안 할 것 같습니다. 엄마 김치찌개?